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오늘도 역시 커피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너무 썰렁하고 춥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들고 올라와서요. 아이들도 여기저기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그 댓글에 멕시코 자이언트 맥자 이 아이를 너무 예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시고 하시나 봐요. 네, 이 멕시코 자이언트는 좀 오래됐어요. 좀 묵은둥이라서 이런 핑크빛 하얀 분칠을 한 정말 뭐 같죠? 그 아이스크림이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꺼내놨을 때 왜 살얼음이 살짝 겉에 도는 거 있잖아요. 스크류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또 광고가 되나요? 그런 아이스크림 꺼내놓으면은 살짝 살 얼음이 겉에 이렇게 묻잖아요. 서리처럼. 와, 그런 빛깔을 냅니다. 제가 이 아이의 굵은 마사가 깔려져 있어서 이렇게 숨돌로 다 바꿔줬습니다. 굵은 마사. 예전에 제가 작년에 굵은 마사, 중마사가 없어서 굵은 마사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런 아이들도 지금 완전 대립이잖아요. 대립 마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몇 개 보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차마 제가 발견하지 못한 아이들은 바꿔주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 자이언트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앞으로 갈까요? 여기로 쭉. 오늘은 창 말고 목대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같이 한번 함께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아이가 뭐지? 파스텔인가 봐요. 생각이 안 나. 지금 막힙니다. 첫 번부터 막혀요. 이 아이는 아메치스고요.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예쁜 아이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파잇이 전번에 제가 양진 아프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두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아이들 너무 건강해서 혹시 건들면 몸살을 할까봐 안 뽑았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보니까 깍지나 벙충에는 아닌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단단합니다. 여기도 좀 얘가 만져봤을 때 좀 썩은 느낌 있잖아요. 푸석푸석하고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단단해서 그냥 입장만 떼어놨어요. 그러면 또 아기가 새꾸자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었고요. 이 아이가 라임 앤 칠리고요. 당에는 불타오르죠? 라울이 점점 색감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쪽은 좀 묵은 아이는 이런 빛깔을 내고 있고요. 좀 덜 나이가 들된 아이들은 이런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각자 달라요. 색감을 나타내 주는 게 다르죠?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왕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당임금인데 이렇게 새 입 입장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아직 해가 아직 이쪽으로는 안 들어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고요. 이 아이는 실루엣입니다. 이 두 아이는 실루엣이고요. 이렇게 흑장미도 보이고요. 누에네 진주. 여기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 스페인 마리아. 자라고사입니다. 이 아이 자라고사. 합식해졌죠. 다른 몸 각자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피도 이렇게 있고요. 헤르메스 아니지. 맨날 사라임에 보고 저는 헤르메스래요. 사라임의 빛감이 이제 보랏빛으로 원래 제 색을 내고 있습니다. 빵빨의 철화입니다. 빵빨의 철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리엘 철화. 아리엘이 이렇게 이런 빛감을 나타내네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스틸 철화고요. 이 아이는 핑크루비인데 묵둥이입니다. 핑크루비 너무 이쁘죠 색감. 이 아이는 메리벨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메리벨. 햇빛 때문에 지워지네요 이름표도. 그리고 이 아이는 온슬로우는 여전하죠. 그리고 이 아이 그린이 핑크자라고사입니다. 둥근잎 빛이 흐리되 이 아이 동미인 신데렐라. 저기 보시면 레드
레드글로우입니다. 이 아이 레드글로우, 피치 아이스크림, 수연. 이 아이는 아레나스, 저 아이 백봉하고 라일라하고 합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월미인이고요. 이 아이도 둥근잎빛이 흐리된데 이렇게 묵둥이를 아예 데려왔잖아요. 이 아이는 미니네다 여기서 라일라하고 합시겠죠? 리틀 뷰티 캉캉. 오늘은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도테랑이고요. 이 아이도 도테랑 같아요. 같은 아이 같으신가요? 같은 아이라도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뭐죠? 비안트 춥수. 이 아이가 레드베리가 왜 레드 색깔을 아주 못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남았어요. 아래 있는 거 다 떨어졌죠? 그냥 두고 있네요. 그리고 환엽 송록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원종 셀렉스. 이 아이가 버클리입니다. 그리고 블루 엘프. 여기 라울 또 있죠? 그리고 여기 통통한 우리 루디 레크리스. 와, 청소리 이렇게 색감이 바뀌네요. 러우입니다. 러우도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 아이도 둥근 빛이 유리된데 이 아이는 화상을 입고 다시 입장이 나왔는데요. 둥근잎으로 변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철화가 됐죠. 변이가 이 아이도 철화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철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블루엘프 여기 큰 거 합식해놨죠? 앙판 금입니다. 그리고 엘렌 전번에 제가 합식해서 큰아군에 심어졌죠? 두 아이. 원종 라라입니다. 원종 라라는 구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뿌리를 지금 잡고 있어요. 아직 활착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센세이션 창 종류 아이 같아요. 와, 이 아이는 페리도트입니다. 페리도트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물이 안 드는 줄 알고 들더라고요. 언성이죠? 베이비 핀거. 와, 이번 여름에 붙었습니다.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러우 여기 또 있고요. 이렇게 올리비아입니다. 합식해줬어요. 추습 철화가 아직 색감이 안 어울리고 있네요. 이 아이 색 물들면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리고 이 아이는 프리티, 핑크 프리티고요. 이 아이는 원종 프리티 맞죠? 제가 항상 말하면서 헷갈려서 물어봐요. 월라콜이고요. 레티지아 철화도 이제 빛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큐빅 크러스티인데요. 전번에 제가 샀죠. 이 아이는 어디서 샀더라? 늘푸른 꽃농원에서 산 아이 합식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랑. 잘 안 보이나요? 이 아이는 엊그제 염자 합식하나 여기다 두었고요. 선스타 제가 또 사랑하죠. 여기 페리도트 하나 더 있고요. 신데렐라입니다. 빠르죠. 이 아이는 오팔리나인데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이런 오팔리나는 처음 봤거든요. 맞죠? 오팔리나? 오팔리나로 알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지껏 오래됐어요. 이 아이는 까라솔이죠? 이렇게 오비리데도 있고요. 이 작은 칼라 염자가, 미니 염자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염자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그래갖고 한동안 한참 드렸던 기억이 나요. 쌌어요. 그리고 염자는 가격이 착하죠? 포트에 2,000원 아니면 3개 5,000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저희 동네에서도 시트리나 있고요. 용월 입꼬지입니다. 이 아이 용월 입꼬지. 핑크 딥스. 이 아이는 라우라고 비슷한 리치. 서브림입니다. 피어리스. 여기는 핑거라이트인데 색감이 아직 덜 올라왔습니다. 합식했어요. 핑거라이트 맞죠? 제가 또 물어보네요. 이렇게 여기 있는 목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이가 매직젠 골드인데 이렇게 빨간색을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큰 제품, 합식해놓은 제품 레티지아는 아직 지금 빨간빛을 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완전히 이제 장미꽃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합식하네. 마커스랑 여기 춥냉. 여러가지 미인아이 있고 뭐 여기 애성도 있고 섞였던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죠. 이 아이는 헤르와슨 홍미인.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표 있어. 너 이름 뭐니? 뭐예요? 잠깐만요.
펠리시드 감사해요. 잠깐만요. 아, 펠리시노, 펠리시노. 와, 어렵다. 이 아이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줄 것 같은데. 샹그릴라가 이렇게 예쁩니다. 페리도트하고 약간 비슷해요. 이 아이는 집시, 집시 묵둥이입니다. 이렇게 여기 행복한 꽃구리 아시죠? 시즌 오브 시즌 앞에 쭉 이렇게 세트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진열을 이렇게 있고요. 쫙 와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아이들 이렇게 오늘은 창이 아닌 저희 집에 목대 있는 굵은 아이들 아이들을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은 언박싱 언박싱 하려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언박싱 어디서 데려왔냐면 비닛네에서 추석 연휴 때 비닛네에서요 세트 판매로 창을 좀 세트 중에 7번을 구매를 했는데 7번 중에 사장님께서 제가 있는 거기에 보면 피가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다른 걸로 교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오케이 하셔서 그 대신에 두 아이를 빼고 좀 가격이 있는 한 아이 블루드래곤인가 그 아이로 이제 주신다고 그래갖고 원래는 6개였는데 그 바람에 5개로 바꿔서 보내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볼까요? 저도 안 봤거든요. 이거 어저께 받았고요. 비닛네 창다유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이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인데요. 이 아이가 여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생 콜로라타 교배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야생 콜로라타 색감이 엄청 예쁘잖아요. 이 아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와, 사이즈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 화면상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이즈가 가늠이 안 가죠, 여러분. 사이즈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잘 여기서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컸던 아이가 실제로 받아보면 작은 경우도 있고요. 화면에서는 작게 봤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좀 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선택하기가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지금 흙이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 이쁘죠? 잘 보이나요? 이 아이 이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블랙 사바스. 콜로라타 빛감이 약간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지 흙이 막 묻어있네. 이렇게 블랙 사바스 사이즈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가치가 있네요. 그만큼 할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개니까 105,000원 세트에 그러니까 하나에 2만원이 조금 2만원 뭐 1,000원 정도 되죠. 블루 드래곤 이렇게 좀 푸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제가 일단 다 풀고 이렇게 풀어서 보여드립니다. 와, 사이즈 되게 좋네요. 블루 드래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루 드래곤이 제가 알기로는 몸값이 좀 있는 아이입니다. 와, 사이즈 커요. 이 아이도 네, 큰데요. 와, 예쁜데요. 마음에 쏙 듭니다. 블루 드래곤. 그 다음에는 이것도 풀어갖고 빨리 풀어서 제가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원종 에보니. 짠, 이렇게 풀었습니다. 미국 원종 에보니. 원종 에보니는 있는데 또 미국 원종 에보니는 없어요. 같은 아이일까 다른 아이일까요?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이렇게 사이즈 되게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사이즈는 일단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포장을 엄청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오래 걸렸습니다. 키트리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사이즈가 키트리네가 큰 걸로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맞습니다. 이 아이가 맞고요. 이렇게 크죠. 사이즈 굉장히 큰데요. 입장 보세요. 잘 볼까요? 이렇게 와, 크나 보네. 심어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 키트리네 대품이다. 어우, 다 사이즈들이 대박인데요.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로제. 짠, 요렇게
풀고 왔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로제입니다. 로제. 로제라는 아이도 저한테는 없는데, 이 이름을 가진 아이는 없는데, 얘랑 비슷한 아이는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로제인가요? 이름 모를 아이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로제. 사이즈는 다 크고, 마음에 듭니다. 와, 이렇게. 오늘 언박싱 한 비닐레 창가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제 블루 드래곤. 블루 드래곤 진짜 크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블루 드래곤, 블랙 사바스, 그 다음에 키트리네, 로제, 그 다음에 미국 원종 에보니. 미국 원종 에보니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아이를 비닐레 농원 창을 구매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헤맸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답답하게 해드려갖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아이도 비닐레 다육에서 구매한 박그린이고요. 저희 집에는 거의 비닐레 창다육이 되게 많습니다. 봄부터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비닐레 창다육을 드려보니까 너무 잘 커요. 건강하고 너무 예쁜 아이를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창은 비닐레로 마음을 갖고 화분은 국간 꽃그릇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죠. 오늘도 행복한 날,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 창 새로운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